잘 갔다 와.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하고 너에게 나의 목표를 인계한다. 잘 사용하다가 오겠습니다. 저녁에 가다가 토끼놈들이 막 성희롱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지르라고? 욕해도 돼? 한 바가지? 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도시기를 까버려. 아, 거기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면 되겠다. 괜히 나 쉬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그걸 빨래 좀 널어놔. 너이 씨. 야, 사람 여자가 여자가 사회생활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지금. 빨리 안녕, 신디만 왔어. 자, 오늘은 쏘님이랑 같이 하는 여행이 아닌 저 혼자 오늘 자유부인이 돼서 안탈리아 아래 여행을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청 어색하고 두근두근한데. 일단 지금 송님은 집에서 푹 쉬고 오늘은 저랑 그냥 친구 여행하듯이 같이 즐기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혼녀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쇼핑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쇼핑도 하고 맛난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닌데 제가 화장품을 거의 다 써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거를 한 1년 정도 여행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터키에서 살려고 하는 게 터키가 되게 화장품이 괜찮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가게를 갈 건데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 한번 빌려다 갈까요? 여기? 여기 되게 맛있거든요. 헬로. 헬로. 아, 원 스쿱 스트로베리 요거트 please. Yeah. Oh, yogurt. Strawberry yogurt. Mm-hmm. 이게 오리라밖에 안 해요. 완전 싸죠. 맛있어. 여기가 되게 저렴한데 이게 진짜 생 그 딸기를 갈아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인가봐요. 되게 산뜻하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생딸기를 갈아가지고 송님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막 알레르기가 올라온대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혼자 찍으려니까 엄청 웃기네. 엄청 어색하고 뭔가 떨리기도 하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맨날 송님이 찍어준 거에 익숙해가지고. 여기 올드타운이 안탈리아 올드타운이 되게 이렇게 쇼핑하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사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송님 때문에 잘 못 사죠. 여기가 이제 화장품 가게인데 화장품 카페가 안탈리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선크림을 사야 되는데 얼굴에 발라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테스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비싸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선크림이 비싼 건가? 그나마 이게 제일 싸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수분크림인데 이게 독일 거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추천. 신디 추천. 뭔가 전반적으로 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안 드네. 8,900원 이런 사건. 이런 똥폼프 하나에 37리라? 이런 거 그냥 다이소 가면 500원인가 1000원에 사는 건데 너무 비싼데? 이런 것도 1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 손 떨려서 못 사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화장품은 너무 생각보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격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선뜻 못 사겠네요. 어떡하지? 참아야 되나? 화장품을? 그럼 이거는 송님이랑 나중에 상의를 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이제 이게 첫 쇼핑도 또 실패냐.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게 여행하면서 처음이에요. 뭐 저번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앞에 나와서 뭐 시미트를 사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저 혼자 뭐 장을 보러 가거나 뭐 이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는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겁도 많기도 해서 송님이 저한테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걱정을 또 오지게 해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좀 이제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색하다, 뭔가. 진짜 혼자 촬영하려니까. 제 말투부터 지금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웃긴데, 지금. 뭔가. 내가 잘 찍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제가 이제 계산해보니까 거의 안탈리아를 한 3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는 제 나와바리라 저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봤고. Hello BTS. BTS. Hello. BTS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터키 분들이 한국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세요. 아미인가 마미인. 귀여워. 일단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옷가게들이 많거든요? 여기 터키 옷이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질도 되게 괜찮고 여기 터키가 면이 되게 유명하대요. 이 면 재질, 이 면이. 그래서 되게 싸기도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질도 좋고 해가지고 옷 좀 한번 사러 가볼까? 이건 송님 모르는데 그냥 오늘 지르는 거죠, 지르는 거. 한번 옷가게 들어가 봅시다. 아, 지금 아까 I love BTS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옷가게로 들어와서 제 그 유튜버 유튜브냐고 물어봐서 유튜버라고 하니까 제 채널명 이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구독까지 누르고 갔습니다. 아 너무 웃겨. 욕싸고 있는데 친구들이 귀여워요. 비를 좋아한대요. 자기 아미라고 하네요. 나는 아줌마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역시 BTS 때문에 한국인들이 외국 와서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청바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다. 그죠? 얼마지? 2만원. 2만원밖에 안 해. 일단 한번 입어볼까? 제가 청바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귀엽고 헤드 종류가 많고 예쁜 것도 많고 귀여워. 아 진짜 한 옷을 1년 동안 돌려 입으니까 너무 새 옷을 사고 싶은데 또 짐을 늘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참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고 싶은 건 많고 짐은 한정되어 있고 참.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지금 입어봤는데 너무 커요 바지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죠? 지지지지. 괜찮긴 한데 좀 너무 종긴 같다고 이러나? 학생 같은 느낌이라서 괜찮긴 한데 뭔가 아줌마가 학생원 입은 느낌? 여기는 너무 젊은 것 같아 옷이 나에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옷 쇼핑도 실패를 하고 맨날 실패. 송이 혹시 나오니까 뭐 못하겠네. 이게 되게 어색하네. 일단 그러면 그냥 올드타운이나 한번 가려고 하는데 여기 올드타운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 웨딩 촬영했던 데예요. 그래서 웨딩 촬영한 곳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름이라가지고 옷차가 너무 예뻐요. 원래도 예뻤지만 막 꽃도 피고 다 푸릇푸릇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됐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웨딩 촬영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사람 사는 약간 그런 냄새는 없지만 근데 여기가 은근히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 그 장소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뭐 찾겠지. 근데 진짜 지금 안탈리아가 오지게 덥습니다. 이게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가지고 좀 꿉꿉해요. 여기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귀찮은데 손님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네. 아니 안탈리아를 한 3개월 있었는데 또 여기는 또 모르겠네. 이게 혼자 와서 그런 건가?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꼭 새로운 데 온 느낌이에요. 잃어버린 거 아니겠지? 그래도 안탈리아는 되게 제가 많이 알기도 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거지. 냉냥이. 만약에 진짜 막 모로코였던 데였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데는. 여기 같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 파란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찍은 거를 그 청첩장, 청첩장에 사용을 했어요. 여기 송님이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색깔 이쁘죠? 사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을 안탈리아에서 보낸 거죠.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내가. 어쨌든 저희는 그 사진기사분을 섭외를 안 하고 저희가 셀프로 찍어가지고 송님이랑 저랑 정장이나 뭐 원피스 이런 거 입고서 차 지나갈 때 피해서, 사람 지나갈 때 피해서 후딱 찍고 도망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그리고 안탈리아는 문들이 진짜 다들 다르게 생기고 예뻐서 문에서 많이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가봅시다. 난 이렇게 파란색이 예쁘러 가고, 그때 에싸우리에서도 문들이 다 파래가지고 진짜 카메라에도 예쁘게 당기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 좀 기념품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게 장기 여행하면서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뭘 살 수가 없어. 아, 더워 더워 더워. 여긴 어디냐. 양양아 너도 덥냐? 아우 덥다. 양이야 시원하니? 나 늦게 누워 자고 싶다. 양팔자가 상팔자네. 아야. 그리고 올드타운 이렇게 돌아다니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더워서 관광객도 없고 또 저 혼자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뭘 돌아다닐 수 있는 날씨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아, 한 군데 정도 저희 웨딩 촬영했던 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어요. 길이 잃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아니 이게 혼자 돌아다니니까 되게 여유롭네. 아, 그것도 너무 예뻐. 자. 되게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다. 뭔가 송님이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물론 되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뭔가 신경을 계속 써야 되고 뭐 말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혼자서 그냥 천천히 걷고 천천히 구경하고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앞에 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탈리아입니다. 아, 오, 저기는 수영한다. 진짜 망가졌으면 지금 뛰어들고 싶다. 너무 더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건 한국에서 잘 못 보잖아요, 이런 꽃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런 거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요. 어, 요 집. 사틀릭이라고 써있죠? 이 사틀릭이 매매한다는 뜻인데, 이게 느낌이잖아요, 이 집. 그거 저 손님한테 한번 사달라고 할까요? 안 사주겠지만. 진짜 여기 있다 보면은, 진짜 살고 싶어요, 안탈리아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게 모든 게 다. 돼지고기 빼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컷. 요즘 길이 없네. 아니 송님이랑 같이 다닐 때는 이렇게 길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뭐지? 어디로 가면 좋은 거죠? 저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모를 때는 오른쪽으로.
오, 또 찾은 것 같아요. 아, 바로 여기. 여기에서 저랑 쏭님이 몰래 웨딩 사진을 찍고 튀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저랑 쏭님이 앉아있고, 여기에 이제 이쪽에 강아지 큰 개가 있었는데, 쏭님이 그거를 사진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티가 안 나게 붙여놨어. 참 그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멋있게 사진을 찍었다는 거 굉장히 TMI죠. 아, 근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안탈리아에서 가장 강력 추천하는 카페에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디에서 앉으면 좋을까나.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드이랑 스시집도 있어서, 근데 여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늘 자리 없어요.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Hello. Green Apple Frozen? Green Apple Frozen. Yeah, yeah. 자, Green Apple Frozen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29이라는데 엄청 괜찮죠?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시켰습니다. 오, 맛있어. 오늘 혼자에 되게 짧았지만 오랜만에 기분 전환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혼자 나온 이유가, 쏭님이랑 처음 여행했을 때는 되게 체력이랑 정신적으로 여유가 되게 넘쳤고, 또 이제 막 새로운 곳에 가면서 이제 막 엄청 신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막 생기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한 여행이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심신이 되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이 맨날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이 시간이 되게 필요했어요.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손님이 저를 못 나오게 하거나 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은근히 조금 신경 쓰여서 못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되게 많고 못 가는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저희가 서로 개인 시간을 두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고 이 시간을 서로 공유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좋은 점도 너무너무 많지만, 근데 이게 해외에 있으니까 온전히 옆에 쏭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쏭님만 계속 찌르고 막 투덜거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뭐 쏭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뭐 역시 또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여행을 길게 하려면 이 체력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정신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쇼핑도 좀 망했고 영상도 좀 망한 것 같은데, 그냥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다 그냥 경험이고. 쉰 뒤에 혼자 한 여행, 뭔가 조금 어설프고 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여행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쏭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안녕. 저 왔어요. 어디 있어? 잘 쉬었어요? 아, 잘 쉬고 있는데 왜 벌써 들어왔어? 보고 싶었어? 뭘 보고 싶어? 뭐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보고 싶어? 아주 자유롭고 좋았구만. 야,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진짜 처음이다, 그치? 그래갖고 뭐 재밌었어? 재밌었지. 오늘은 별일 안 당했어. 자꾸 날 찍어 왜? 오늘은 뭐 별일 안 당했어? 별일 안 당했어요. 왜 카메라 들고 나갈 때 그런 거 안 당해? 그러니까. 뭐, 그 이게 뭐야? 하늘이 내린 유튜버 아니야? 아닌가 봐. 야, 그러면은 네가 별일을 많이 당해. 헤이 청년. 자, 우리 트위터기만. 뭐래? 아, 신디. 나 왔어. 끝.